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따가운 화창한 봄날과 초여름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지쳐가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지심을 논의하신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치며 외칠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자식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진 고문과 채찍과 배신과 고통을 감내하시며 국악 모두한 볼라도와 노마병정의 쇠창설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사 우울증과 고통의 질병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희들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과 제약된 것과 사망 권세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어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시절을 겪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와 교회 간의 갈등, 마음에 품고 있던 괴로운 생각과 두려움, 가족과 이웃의 틀어진 관계 속에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기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우스에 대응하는 교회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교회가 사회를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의 교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닮고 싶어하는 표상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방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시고 복음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허락하시며
교육,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과 함께 학력저하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다양화된 이 사회가 규범과 모랄과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교역자들과 당회원에게도 이 교회를 위한 소고와 손길 위에와 이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옵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지원 성도님, 노연택 성도님 인도하셨고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가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방송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세례교인 부모는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강서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 신광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5구역 석중권 집사님, 안명숙 권사님께서 결혼 4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허물하셨습니다.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04구역 문태숙 권사님의 차녀 김수연 양의 결혼식이 23일 토요일 낮 12시 유담헌 본관에서 있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19역 고 전호준 집사님께서 지난 15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홍숙효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가정이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구역 구세영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13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일가족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례당한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또한 부활절 감사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일조를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시고 응답과 형통이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의 선교헌금도 정성껏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기독교 기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서원헌금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언제나 하루하루에 힘이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되 특별히 암과 투병하고 이기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신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잘 자라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장례를 마친 가정,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를 찾은 새 가족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가운데 부활의 생동감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부활의 아침 할렐루야 주 다시 사셨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스러운 부활 찬양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찬양은 저분들이 했는데 왜 제 가슴이 차죠? 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내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멋지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치유와 회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내달 하순부터는 코로나에 걸려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도와주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 걸렸다가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은 좀 많이 나오셔서 반갑고 겁나게 반갑고 그래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 남쪽 끝에 있는 삼천포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사실은 이게 오래전에 약속돼 있는 거고 코로나를 좀 지켜보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조금 더 있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걸렸고요, 아내도 걸렸다 왔고요, 신자도 많이 걸렸다 왔기 때문에요, 걸릴 사람 다 걸렸으니까 목사님만 문제지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 몸살이 자고 안 갈 수가 없어갖고 기도를 준비하는 거, 또 뭐 창립 몇 주년 그렇대요. 그래서 내일 내려가서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회를 인도하고 목요일 아침에 비행기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 정신 안 차린 분들이 계셔요. 예. 목사님이 가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도 바울이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마음을 회심시키시고 사울로 하여금, 핍박자 사울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사울로 만들어주신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오셨는데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빌립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한두 장이 지나면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인한 역사의 핵심 인물이 사울,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기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울은 고향이 길리기아 지방의 대도시였던 다소에서 출생을 합니다. 다소는 현재 타르수스라고 해서 터키 남단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로는 이 도시가,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수리아의 속주에 속해 있었고 수리아의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제대로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살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아람어와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알고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그런 가정이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식 이름 표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해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의뢰의 로마 시민권자가 그러했듯이 사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자랐지만 온 가족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며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길리기아의 방언도 잘 했을 겁니다. 언제 사울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주해 와서 당시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율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으며 그렇게 할 만한 부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사울의 열심, 실력, 로마 시민권, 그리고 헬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아람어를 말할 줄 알고 히브리어를 말할 줄 알고 헬라어 문화를 알고 헬라어를 말할 줄 아는 이 사울, 바로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얘기 중에서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에 직간적으로 가담한 이후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장기간에 걸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급기야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당시에 걸어서 가는 걸로 따지면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로 다메섹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핍박으로 일어나서 흩어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있는 장소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홀연히 갑자기라는 뜻으로 이 용어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갑자기 드러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다. 빛,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갑작스러운 빛이 그들에게, 사울과 일행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엎드렸고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 사모했던 사울로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범상한 일은 아닌데 그러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길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은 예수를 박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로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자기가 엎드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건을 훗날 사울이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로마에서 온 아그립바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 된 증언을 할 때 그는 이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정오쯤이었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라고 이 일을 회고합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들에게 비쳤고 거기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들, 아마도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빛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못 봤다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았는데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 빛 속에서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소리만 듣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만 듣다, 소리, 헬라어 폰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폰으로 나중에 바뀌는다는데 이 폰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소리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분명한 음성, 정확한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 이게 지금 사울하고 그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빛은 모두가 봤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 속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똑같은 빛을 보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보았고 그가 얘기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충격을 받고 사울이 일어났는데 8절에 보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건 사울의 의지고요. 자기가 보기 싫어 안 본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됐고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건 사울의 의지입니다. 사울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메시아 아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 모든 움직임을 잠재우고 그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박살이 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가짜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 눈을 멀게 하고 다메섹으로 보내니까 이는 충격에 빠져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충격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와 후회와 충격과 이런 가책으로 그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나니아,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 용어가 아니고. 조금 감추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그 아나니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직가라는 거리, 여기는 다메섹 동문에서 서문까지 이어지는 메인 거리입니다. 지금도 그 거리가 남아있고요. 양쪽에는 고린도식 기둥들이 있고요. 당시로는 상업활동이 왕성했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집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와 있을 것이다. 그가 기도할 거다. 그런데 그 사울도 이미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본 상태다. 그러니 네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에게 반문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좀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온 이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까지 받아갖고 온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아나니아의 대답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에 의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아는데 네가 알아야 될 건 이거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내가 택했다. 내 일꾼이다. 내 도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핍박했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며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는 16절에 보면 그가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자, 사울을 주님이 선택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거다. 이건 사울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울 자신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보게 해줘라. 그는 이미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네가 와서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걸 봤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네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너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제 주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요, 그 길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중에 사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눈을 보게 해줄 거라는 환상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는 또 다른 환상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 안수해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환상을 받고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거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길에서 체험한 건 환상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본 것이 환상이라면 아나니아가 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너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이 내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너한테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 주님의 등장을 설명할 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때 사용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훗날 사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말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나타나시고 후에 열두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에 나타나셨나니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사울에게도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사건, 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것을 이 단어를 씁니다. 나타나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환상 중에 가지는 고집스러운 독선이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사실을 증명할 때 사도 바울과 신약성경이 썼던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저히 얘기하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근데 자기는 그때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고 아나니아도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볼 때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줬다는 얘기를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걸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주시는 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주님이 만나주시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네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사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최고의 명예요, 영광이었습니다. 사도는 흔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요. 그때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구를 사도라고 하느냐 누구를 안하고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나름 예민했어요. 그리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이런 걸 갖췄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라고 불리우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분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봤습니까?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갑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보니까 여자들은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쌌던 쇠마포와 두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해서 이해 못하니까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집으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서 울어요. 그러다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니까 껌껌한 데서 누가 있는데 그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아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제외한, 가룟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와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주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본 것처럼 그리고 사도바울이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주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이들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계실 겁니다. 꿈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중에, 그리고 아파서 뭐 기도하며 울부짖는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확신 있는데 나만 왜 확신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그때 믿음이 생겼다. 내가 온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러는데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 아니요.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아기 때 무슨 예수를 믿어요? 모태부터 교회 다닌 거고 그렇게 다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주일을 빠지지 않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외우고 뭐 암송대회도 나가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모범적인 교회 다니는 학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한테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이 훗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잡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실패도 겪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뭘 생각했냐면 아니야, 내가 주님을 핍박할 때 그 길에서 주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셨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 여기서 또 힘을 얻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또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신앙은 주님이 부활한 걸 믿고 주님이 부활한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믿으려면 주님은 메시아야 하고 주님의 메시아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아니,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신앙을 주기 위해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도 바울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게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보는 방법은 서로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사울이 보았던 것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값없이 여긴다거나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눈물 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매맞을 때마다, 죽을 뻔할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니야,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 나 같은 것에게 나타나 주셨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힘을 냈던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사울의 증언과 전도입니다. 사울은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 사울이 바뀌었어요. 그럼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잡기 위해서 온다더라, 그놈 나쁜 놈이라더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당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편이라더니 아닌 게 왜? 아니 저 사람이 왜 바뀐 거야?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아니 대제사장이 허락받아갖고 우리의 협조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모두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혹감이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내비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사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죽일 음모를 꾸미고요, 다메섹의 관리들과 내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나가려고 할 때 성문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그 담에서 광주리를 통하여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을까요? 성서학자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는데 과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울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바리새인적이었던 사울은 바리새인과 늘 부딪히고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의 근거인 그 율법주의를 흔들고 하는 갈릴리의 초라한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 일은 결국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거라고 사울은 흥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었고 예수를 못 믿었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간 180도 바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서 다메섹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예수쟁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요, 사실은요, 모든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기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는데, 예수는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게 왜곡되어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자기 앞에 보여지니까 그 진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문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는데. 그렇게 부활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조차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뀌었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엄청난 사실 앞에서 왜곡이나 부정이나 오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거, 저는 나타나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로 보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건 더 크게 정확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주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주셨는데,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주셨는데, 아니지, 그러면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이 길이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시고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나타나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그분과 함께 이 거친 길을, 험한 길을 승리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망권세가 가장 큰 힘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나타나 주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동화되고 동경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부활을 기뻐하며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 이 길을 거뜬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내게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
내게 성령님 하고 그으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화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내게 나타나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나타나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따라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